송욱 기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이제 북한 문제와 통일 문제를 한 10년간 계속 취재해왔습니다. 그 취재한 내용을 최근 시사적인 내용과 이제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는데요. 우선 이런 듣기쁜 행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그 축하하는 자리인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 유쾌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도 굉장히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글을 쓰고 강연을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을 말씀해 드리고 사실은 이게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회를 맞고 있다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뭐 경제 위기가 아니라 안보 위기인데 경제가 안보라는 그릇에 담기기 때문에 이 안보 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주체가 북한 정권과 소위 대한민국의 친북 좌파. 북한 정권에 대한 얘기는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접합니다만은 친북 좌파에 대한 얘기를 이제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친북 좌파가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 확산돼 있고 또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북한 정권도 그렇고 친북 좌파도 그렇고 이념적으로 동색입니다. 같은 색인데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즉 대한민국의 시장경제 질서를 부정을 하고 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개통을 이게 수십 년 동안 계속 주장을 해온 내용들이죠.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데올로기적인 내용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와 질서를 부정하고 있다는데 더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불법, 무질서, 폭력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일으키느냐를 보면은 사실은 북한 정권의 이러한 이념적 노선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격하고 그리고 극렬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이러다 보면 남미식으로 몰락하는 거 아니냐 혹은 적화되거나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위기감까지 높아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지만은 2008년의 사례 한 가지와 2009년의 사례 한 가지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이 촛불 집회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가 이 100일 동안 계속됐죠. 100일 동안 서울 도시 만복판이 무정부 상태가 됐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먹고 광우병 걸린 사람이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사람 중에 세 사람이 걸렸는데 이 두 사람은 영국에서 걸려오고 한 사람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걸려왔죠.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는 사실상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고 99.8%의 광우병 환자가 유럽에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하는데 100일 동안 이거 수입하지 말라고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폭동이 일어났던 저 일반적인 촛불 집회의 모습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자정 무렵까지는 평화적인 문화재 형태를 하는 것 같다가 자정만 지나면 아침에 봉틀 때까지 파이프 들고 경찰을 때려댔습니다. 이 파이프 부대가 몰려나와가지고 경찰을 폰으로 문 다음에 그 다음 폭행을 하는 모습인데 나중에 이제 사부를 찍죠. 근데 이게 일상적인 모습이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일회적이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촛불 집회가 5월 2일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 중순부터 이런 일이 9월까지 계속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끼몰이라고 해가지고 촛불 집회에서 이것도 아주 보편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경찰들은 이렇게 묶습니다. 경찰들이 그때 시민들을 강경 진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끊어서 안에 포위를 한 다음에 이 파이프로 때리는 모습. 이 자리에서만 경찰 72명이 다쳤고요. 촛불 집회를 통해서 2398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는데 이 기간 중에 500명 넘는 경찰이 다치고 300명 넘는 경찰이 입원을 했습니다. 177대 경찰 버스가 불에 타거나 부서졌습니다. 이런 현상을 말씀드린 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니고요. 문제는 누가 했느냐입니다. 이거를 누가 했느냐. 물론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일반 시민, 일반 국민들입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는 방송의 선동을 보고 이거를 보고 자극받아서 나왔는데 문제는 누가 주도했느냐. 2008년 촛불 집회는 북한 정권의 체제 전복 선동과 친북 좌파의 소위 정권 타도 선동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일어납니다. 북한 정권이 촛불 집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시작하기 전이 중요합니다. 촛불 집회가 5월 2일 처음 시작이 됐는데 이미 4월 달부터 전
이 북한의 모든 대남 선동 매체를 총동원해서 이명박 정권을 내쳐라. 요지는 인민항쟁의 불길을 타올려서 친미 4대 내국 정권을 타도하라고 하루에도 노동신문, 반제민전 수개의 성명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이 북한 정권의 노선에 동조하는 이 소위 친북조합파 대표적인 단체가 한국진보연대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부터 투쟁지침이라는 걸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한국진보연대는 이 민노당의 강기갑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데 이 민노당 민노총 전교조 한총련 실천인데 대한민국의 소위 이 이념 좌표를 따지면 이제 왼쪽에 가있다라고 하는 정당 단체들이 다 여기 참가 참관 단체 형태로 들어가 있죠. 회의체이기 때문에 한국진보연대의 방향성이 앞으로 가자고 결정을 하면은 민노당은 국회에서 민노총은 공장에서 전교조는 학교에서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이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동맹 폐기, 그리고 연방제가 6.15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6.15 선언을 실천하고 여기에 반대되는 반민주 부정축제자, 반민족 부정축제자는 재산을 몰수하자라고 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령을 따르고 있는 이러한 단체들, 한국진보연대라는 회의체를 통해서 전국에 투쟁지침을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 문서로 돼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가능한 전국의 모든 광역시군에서 촛불행사를 조직해라.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이 촛불을 들어서 사회를 마비시켜라.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거다. 청와대로 진격하고 종교개선은 유모차 행진, 도심 점거 전술을 펴라. 이 모든 게 다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할 만한 것은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촛불 집회라는 진짜 이유는 2012년에 통일조국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2012년 통일조국. 이 구호를 제가 나중에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호를 내건 한국진보연대가 5월 6일, 2008년 5월 6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라는 걸 만듭니다. 여기에 1800개 시민단체가 참가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주도한 단체는 딱 하나였습니다. 5월 6일 날 제가 프레스센터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앞에 빨간 박스 친 사람들이 나중에 이 촛불 집회, 광우병 국민대처 얘기가 2398회 촛불 집회를 전국에서 개최하는데 그 모든 촛불 집회의 대표격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 한국진보연대 대표 내지는 진보연대 참가, 참관단체 대표입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한국진보연대의 오종렬 씨라고 있는데요. 2008년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를 했지만 사실은 미국산 쇠고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10년 동안의 활동을 보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반미 시위는 다 이 사람들이 주도했다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2002년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 잘 아실 겁니다. 여중생 본데이라는 단체가 만들어져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집회 때처럼 반미 시위를 전국적으로 했죠. 여중생 범대의 대표가 오종렬 씨고 여기에 자극 받은 일반 시민, 일반 국민들이 시청 앞에서 성주기를 찢습니다. 즉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일반 국민, 일반 시민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최한 사람이 있다. 이것이 반미 시위로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2005년 9월에 맥아더 동상이 인천공원에 있는데 이 인천자유공원에 맥아더 동상을 부수자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 바로 대표가 오종렬 씨고요. 아까 제가 사진으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이 대표격으로 말씀드린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집회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폭동을 일으킵니다. 왜 폭동을 일으키는 거 아니? 제가 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좀 가겠지만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경찰의 진압을 유도합니다. 그런 다음에 경찰이 진압을 하면은 폭력을 규탄을 하고 이러한 플롯대로 공권력을 무력화시켜 갑니다. 즉